이곳은 제가 이제 출연을 하는 온웨어 비밀 계약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데스타의 아주 거만한 그런 아이돌 역할이고요. 걷잡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뮤지컬은 아니지만 이게 새로운 형식의 연극 공연이라서 되게 재밌을 것 같고, 뮤지컬을 옛날부터 정말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제가 부응할 수 있도록 지금 매일매일 앨범을 열심히 구해오고 있습니다. 아, 약간의 스포요?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미안해요, 앨리스. 일은 일이니까. 아무튼 스포는 이 정도로. 아, 네. 이런 완벽한 저에게도 한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랜만에 끝사랑 영상을 오랜만에 봤는데 이러려고 제가 끝사랑 영상을 봤나 봅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에런의 과거죠. 에런의 숨기고 싶은 과거. 자신감도 없고 그러한 과거의 역할입니다. 저는 저도 숨기고 싶긴 한데 이미 숨기기엔 너무 많은 게 밝혀졌기 때문에 별로 숨기고 싶진 않아요. 속을 앉아서, 네, 보지만 집중이 안 돼. 너무 멋있는데. 너무 아이돌. 이미 아이돌이 돼버렸어. 에런이 누구예요? 저는 둘이. 뭐 임마. 살면서 이렇게 해보지 못한 이 옷을 입었을 때 저희 모습을 좀 연기를 하면서 하니까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켓 찍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자켓이나 뭐 화보 찍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서 배우님들도 좀 다 뵙진 못했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저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신 우리 많은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앨리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연기도 해보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무대를 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운 마음만큼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재밌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돌아와요.